희망이 사라졌고 그 불씨도 꺼졌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GT 300 클래스에 저는 출전하게 됐는데요. BMP 레이싱 팀의 초청으로 김성훈 드라이버와 듀오를 맞춰서 같은 차를 공유하면서 2시간 내구 레이스를 탈 예정입니다. 김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CJ 슈퍼 레이스 GT1 클래스에서 우승을 한 이력이 있는 진짜 실력파, 또 챔프 기록도 여러 번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GT300 클래스에 출전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이 BMP 레이싱 팀, 그리고 또 김성훈 선수께서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챔피언 기록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챔피언 기록 갖고 계시죠? 좀 낮은 클래스긴 하지만 네. 5번 있고요. 저보다 많으시네요. 저 챔피언 시즌. 김성훈 선수가 지금 이제 올 시즌에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차량이 그 벨로스터 N 네. 수동 닛산 스토링카인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전남 GT에서도 그 차량으로 출전하기로 일정돼가지고 경기장에 왔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약간 변수가 생겼죠. 그 차량을 타고 싶었으나 여기 나름의 규정들을 변경을 하다가 네. 좀 예상치 못한 트러블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강동원 선수랑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싫고 그래서 네. 문세훈 선수가 자기 차량을 포기하겠다. 바꿔 타자. 이 아반떼인 DCT 차량을 처음 타보는 차량으로. 그쵸. 지금 강병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총 주행 랩스가 10랩이 안 되고. 그쵸. 각자 지금 타본 거리가 10랩이 채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퀄리파잉에서 또 좋은 기록을 내주셔서 재밌게 즐기려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남 GT 내부레이스에서 제가 타게 된 자동차입니다. 지금 M페스티벌에서 타는 M컵카에서 조금 더 튜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GT300 아반떼 N입니다. 아반떼 N D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전대는 운전 나비 모양. DCT 레고는 그대로 살아있고 AIM 로고 전원 차단 장비 그리고 이제 웨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달 수 있는 고정배 소화기 AIM 로고를 위한 카메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롤케이지 엔트리 넘버는 07번 BMP 레이싱의 김성훈 선수와 듀오를 이뤄서 오늘 내구 레이스를 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 내구 예선은 또 내일 내구 경기를 또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120분 동안 네. 얼마나 오래 그리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잘 달리느냐의 내구력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예선전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병희 선수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김성훈 선수와 강병희 선수가 있는 BMP 레이싱 팀이 지금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2분 28초 456. 자, 강병희 선수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또 자, 게다가 같은 네. 팀메이트인 김성훈 선수의 경우는 슈퍼레이스 GT 클래스에서 또 포디엄에 오를 만큼의 그렇죠. 상위권에 오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의 호흡이 어떨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드라이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강병희 선수로 일단은 보여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전남 GT 일단 예선 제가 먼저 탑승을 해서 첫 번째 예선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2그리드 28초 4였는데 저희 같은 BMP 팀이 현재 P1 28초 0을 찍어냈습니다. 일단 차에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주행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일단 현재 좋은 위치에 섰고 김성훈 드라이버가 이제 다시 탑승을 하고 예선 기록 경신을 위해 나가보겠습니다. 자, 예선을 마친 김성훈 선수 들어왔습니다. 예선 3위 정도의 스타팅 그리드로 내구레이스 시작할 확률이 거의 99%가 됐습니다. 3그리드면은 어쨌든 내구레이스에서는 뭐 꼭 1, 2그리드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에 피트스톱도 두 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승 때 한번 더 멋진 모습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 전남 GT의
내구 레이스가 2시간 동안 열리게 되는데 예정대로만 달린다면 아마 250km 정도의 결승 거리를 달리게 됐습니다. 어제 날씨가 좀 시원한 것 같았는데 오늘 해가 좀 뜨거우면서 트랙 노면 온도도 오르고 오전 연습 주행 때도 잠깐 탔지만 굉장히 좀 더웠거든요. 자동차 그리고 또 체력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긴장돼 죽겠어요. 뒤로 제일 첫 번째 줄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줄 아웃사이드 바로 우승의 코앞에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기회의 자리 잘 살려보세요. 저도 슬슬 탑승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3등 출발이니까 뒤로만 안 가볼게요.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가보면 좋은 거 있겠죠. 출발 1분 전입니다. 자 포메이션 랩 가볼게요. 자 지금은 전남 내구를 위해서 선수들 함께 포메이션 랩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뒤에 2K 바디 군단 두 대가 4위 5그리드에 있기 때문에 주차들에 대한 건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죠.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좀 빠르게 붙어야 신호를 보고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 신호등이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롤링 스타트 앞차 뒤를 한 70-80km로 따라가면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꺼지면 출발하는 건데 이번에 타는 이 차가 진짜 시트 포지션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앞차가 젠쿱임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지붕이 저보다 한참 더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앞차의 지붕에 의해서 그 신호등 빨간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앵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들의 엔진음이 커지는 거를 듣고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신호등이 안 보였던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레이스 할 때 20년째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지만 레이스는 참 어렵네요. 자 뭐 못해도 120분 동안 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초반부부터는 큰 이변 없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풀포지션으로 출발했었던 5번의 고세준 선수는 자리를 지켜냈는데 성공을 했고 네. 5번 그래도 출발을 했었던 31번의 정병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7번 김성훈 선수가 뒤쪽으로 순위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2번 그래도 출발했었던 96번의 최수민 선수가 4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 지금 두쪽 두 명의 선수 바짝 따라 붙고 있는데요. 네. 아 막혔어요. 엔진 넘버 7번 김성훈 선수와 경합이 있었습니다. 정병민. 자 계속 그 정병민 선수가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길목을 김성훈 선수가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병민 선수가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위권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자 결국 김성훈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하지만 이 경기 방식이 보통의 레이스 스프린트 레이스는 40분 정도 레이스가 진행이 되지만 지금 대회는 중간에 드라이버 체인지를 해야 되고 의무 피트스톱이 두 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량의 컨디션과 이 타이어의 컨디션과 모든 것들 드라이버의 체력까지도 2시간 끝까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자 야금야금 네. 한번 노려봤어요. 31번 정병민 하지만 그 길목은 김성훈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100분을 더 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승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전남 내구 자 곳곳에서 배틀들이 일어나고 있고 순위권도 야금야금 지금 따내는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려봅니다. 자 31번 차량 정병민 안쪽 들어가면서 유리한 기회 노려봅니다. 자 여기서는 정병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요. 자 이렇게 오버테이크 성공하면서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달라졌어요. 정민은 보내줬습니다.
일단은 문정수 선수는 먼저 피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상위권 달리고 있는 엔트리 넘버 5번과 그리고 정병민 선수와의 격차는 또 많이 벌어져서 거의 5초 가까운 시간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31번 정병민 선수와 김성훈 선수 저 7번 시간도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1.3초 정도 거의 지금 2초 정도 벌어졌어요. 자 이제 계속 경합은 펼치고 있고요. 들어간 선수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사실 서포지가 되게 대중적인 타이어지만 이걸로 경기를 지금 해보거나 사실 주행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립 특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반에 좀 빨리 빠졌고 그리고 오늘 노면 온도가 좀 뜨거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꽤 마모가 좀 빨리 오는 신호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한 6, 7랩을 넘어서부터는 타이어를 좀 관리를 하면서 타는 게 더 중요하겠다. 랩 타임을 째는 것보다는 좀 차를 어쨌든 일정하게 랩을 좀 끊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전략을 좀 바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쪽에 오는 3위 선수를 어느 정도 좀 계속 묶어두고 싶었지만 길게 봤을 땐 컨택이나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정병민 선수 일단 먼저 본을 줬고요. 저는 2분 30초 때 후반 정도를 컨스턴트 랩으로 계속 찍는 걸 좀 목표로 하고 페이스 조절을 좀 했는데 그렇게 탔음에도 후반부에 좀 진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이 안쪽에 인사이드 쪽 블럭이 이렇게 쭉 가운데에 나가 있는 아마도 이제 제가 그 탈출 가속할 때 인사이드 부분에서의 약간의 그 휠 슬림량들을 어느 정도 스트레스 좀 주면서 탔다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일단 P3 위치에서 김성훈 드라이버에게 넘겨줬고 피트인을 할 때 저희가 그 의무 피트인 시간 그러니까 저 피트레인 입구에서부터 피트레인 출구를 빠져나가는 게 6분 이내로 나가면 안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분 동안 들어와서 드라이버 교체, 연료 보급, 타이어 교체 그리고 나서 6분을 지난 다음에야 나가야 되는데 네, 저희 팀이 지금 피트인 소요 시간이 6분 30초로 약간 피트인의 작업에서 조금 시간 손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김성훈 선수의 페이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지금 여기 마모보다 지금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안쪽에 필 안쪽을 보면 지금 다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뭔가 등속 조인트 쪽에서 그리스가 지금 계속 새어나오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휠 안쪽으로 다 튄 것 같은데 일단 뭔가가 지금 새고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그레이스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망가질지 항상 예고 없이 좀 찾아오는 건데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김훈 선수라든지 김성훈 선수, 강병윤 선수는요 약간의 지금 랩타임의 기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세준 박상찬 선수 차량의 경우는 2분 30초 대의 랩타임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만 91번 차량과 7번 차량은 2분 33초 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백마커드를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랩타임을 지금 찍어낼 그렇죠. 수 없는 상황이
자 이재진 선수와 남기훈 선수뿐만 아니라 김성훈 선수와 강병희 선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넓게 흔들어보고 네.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김성훈, 강병희 바깥쪽 넓게 흔들어보고 있고요. 자 이게 과연 통할지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재진 남기문. 아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직 막아내면 자 안쪽 들어가면서 밀렸어요. 자 이재진 지금 남기문. 같이 나란히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4번 중요합니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지 김성훈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김성훈 강병희 선수가 그 틈을 밀고 들어오면서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아 저 컨택 조사 좀 떴다. 7번 91번 타이어락 자 브레이킹 락이 컨택이 있어요. 박서인 자, 선수 미련합니다. 박서인 자 11번에 좀 정용표 선수와 추돌이 있었는데 아 브레이킹 락이 걸리면서 컨트롤을 하지 못했고 자 따라오고 있던 지금 11번의 정용규 선수와의 컨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엔트리 넘버 11번 정용표 선수의 차량도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네. 아쉽게 되었습니다. 레이스 현장에서 쓰는 최첨단 기술력이 있습니다. 바로 덕테이프입니다. 덕테이프. 뭐가 부서지든 저거 하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서 내구레이스의 필수템인데요. 범퍼가 깨져있는 부분에 공기 저항을 지금 저걸로 막아놓고 임시조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 32분 정도 남아있는데 다시 풀스윙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앞쪽에 테이핑을 한 후에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유독 그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보네요. 네. 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또 컨택들이 있었고 그런 그만? 부분에서 네. 네. 영업들의 차량들의 트러블이 있었네. 아 드라이버 스루 페널티 수행을 했습니다. 자 김성훈 강병희 선수 약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16분 동안 촘촘하게 잘 달린다면 네. 포디움의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이제 경합을 하면서 컨택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 어찌 보면 김성훈 선수, 강병 선수 입장에서는 포디움 세 번째 자리까지라도 네.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여기서 드라이버 스루 페널티를 적용받으면서 아, 그 희망이 사라졌고 그 불씨도 꺼졌습니다. 아 우리 차 어떻게 됐나 지금 덕테이프들은 잘 붙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람에 이렇게 좀 뜯겨져 나간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잘 유지가 좀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리스가 터졌던 네 지금은 휠 안쪽이 젖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는 다 뿜어져 나가서 비산되고 지금 다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드라이브 샤프트가 버텨준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후반 페이스가 그래도 진짜 일관되게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저런 스태미너가 나오지 싶을 정도였어. 저는 약간 두 번째 스틴트 그 이제 들어가셨을 때 앞차가 좀 잘 안 비켜져가지고 약간 좀 화가 나신 듯 해갖고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흔들렸어요. 흔들렸고 처음에는 많이 참았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맞아요. 차가 인에 있어서 네. 상대 차량이 사이 열화가 심해서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제 쪽으로 다가와서 좀 피한 건데 그 다음에 바로 페널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뭐 모든 스포츠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인데 아 이거 분명히 볼이었는데 스트라이크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조금 과한 처사 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솔직히 그 뭐 완전 밀어낸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 그냥 이렇게 통통통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앞차가 랩당 초가 이미 3초 이상 느렸거든요. 이게 좀 비매너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억울하게 레이스가 흘렀네요. 어쨌든 공식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네.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결승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치열했던 파이팅 넘치는 장면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스포츠맨십을 잘 발휘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역경들을 끝내고 저희가 완주를 해냈고요. 사실상 저희 컨택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스루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과도한 어떤 페널티를 받을 만한 문제라기보다는 카운트도 치지 않고 그냥 경기 중에 살짝 스친 정도였는데 뭐 그 처분도 어쨌든 경기의 일부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저희 3일 했던
기준수권 선수의 그 피트인 의무시간 미준수권도 사실상 가산초 5초가 나오는 처분, 아주 가벼운 처분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서 좀 이 순위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 전체 20대 차종 중에 4위로 내구레이스를 마감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분명했죠. 하지만 진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잘 달려준 저 차량과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두 드라이버 사이의 어떤 호흡, 간만에 이렇게 많은 팀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내구레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잔뜩 흠뻑 몸으로 느끼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GT 진짜 재밌으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2024 전남 GT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